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해서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마 이삭이 완전히 마음속에 가득 차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마음이 이삭으로 완전히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바꾸고 싶으시거든요. 하나님보다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이삭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가. 한마디로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착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착이란 단어가 우리 정경 유착, 이건 정치 경제인이 서로 어떤 뒷거래가 있고 유착되는 가운데서 국가가 망하지요. 유착은 안 좋은 단어예요. 우리가 몸 안에 뭐 창자가 달라붙었다. 이것도 큰일 나죠.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할그 마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마음 얼마나 정말 눈에도 아깝지 않은 이삭, 지금 권장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다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에 합격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번제를 드린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브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 가라가 아니고 지시한 땅이고 지시할 땅. 지시할 땅. 일단 그래서 어디니 모르고 출발부터 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그러면 그때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오늘 그 장소가 오늘 모리아산이구나 한 것을 이제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리아로 가라. 누구를 데려가라고요? 이삭을 데려가라고. 뭐라고요?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분명한 명확한 성경의 근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군대 수를 조사라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괘씸했어요. 뭐? 군대 수? 그래, 네가 전쟁인 것이 군대 숫자인 줄 알아?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으셔서 군대 수몇명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는데 원역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3일 동안 죽어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역대상 21장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하라 천사를 보내실 때 천사가 멸하랄 때 여호와께서 보내시고 이 재앙들임을 뉘우치사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기를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 사람 오른손의 타작마당 곁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고 들고 있는데 오르나 타작마당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번제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번제단이 뭐예요? 이건 죄 문제 해결하는 피 흘린 장소라고 말하고 그곳에 상당한 값을 주고 사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지요. 역대하 3장 1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바로 그 장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첫 것,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게도 받고 싶으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만큼 얼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추측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에 아브라함이 밤새 아마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분이 사라에게도 말 안 했을 정도니까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 언약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지만 때로는 인간의 생각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만한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걸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결심하고 순종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아픈 분을 콕 찔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할까요? 바로 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훌륭한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험에 올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학자들의 마음은 16세, 17세로 봅니다. 이삭이 그래도 힘이 있는 게 보니까 그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같이 따라갔죠. 그리고 그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올라갔죠. 그건 청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번제할 양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물어봤죠. 충분히 정신 영향도 있고 생각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120세 가까이 나이에 누가 힘이 세겠습니까? 아 그런데 꽁꽁 묶어갖고 번제를 내려갈 때에 이삭이 순순히 순종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삭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분명히 내 아버지가 하신 일은 확실해. 내 아버지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 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보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대로 묻거라고 있었던 그 이삭의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그 사건을 여기서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순종했듯이 순종의 본을 주님이 보이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됐다 아브라함아 이 정도쯤이면 됐다 알았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칼로 정말 내려쳐서 찌르는 그 순간까지 봤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깜짝 놀래가지고 천사가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참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꼭 이 순간까지 보아야 되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꼭 여기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신데 왜 아신데 그 순간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제 행동의 모습을 그렇게 보았다는 거요. 여러분 한 주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예배만 드리면서 자녀하면 감사했지만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전부 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냐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의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는 경외라는 단어 여러분 복은 어둠과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받는 최고의 순간인데 바로 경외, 경외할 때 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쉬운 것 같은데 참 설명이 어려운 단어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게 경외예요.
근데 경애가 언제 될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오면요, 임재를 느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두려우며요, 뭐 벌받을까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빛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보고 느끼고 세속적인 모든 모습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속물인간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 빛 앞에서 그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내가 생각할 때는 인생이 아브라함에서의 최고의 아름다운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 어디일까? 이 순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앞에 나선 성격도 아니에요.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정말 가장 큰 기독교의 사건이 2013년 10월 부산 WCC 집회가 이루어진데 그 백수권에 8,600명이 모여서 불교도 구원 있고 유교도 구원 있고 마음에도 구원 있다고 했던 저들을 그 박 앞에서 아니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거.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저는 인생의 지금까지 산 인생 중에서 지금 중다더라도 한이 없는 그 순간은 정말로 예수만 구원 있다고 분명히 외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절정의 순간은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순간이지만 저에게는 최고의 절정의 순간을 확신하고 하나님 저 같은 거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예에서 정직 1년, 당회장권 박탈, 설교권 박탈,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보니까 옆에 순양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됐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양에 대한 고마움, 감격에 얼마나 울었을까? 아들, 내 아들 정말로 살시 살려줬구나 해서 이 아들 대신에 이 양이 대신 죽어야 됐을 때 그 양에 대한 감사, 고마움, 감격이 뭘로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요. 여러분, 내가 그 삶의 현장에 한번 들어갔다고 보세요. 내 아들 죽여야 되는데 내 아들 살려주시고 대신 여호와 이레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때서 발견되었지 양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이미 그 장사 이미 예비해놓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 양이 온 세상 죄악을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이 사랑. 여러분, 그 양을 잡을 때에 양이 안 죽으려고 만부림치기도 하고 막 있겠지요. 우리의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의 절정의 순간 가운데서도 죽어 대신 죽어주신 그 모습,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소 잡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예배드린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주님이 우리 죄악을 십자가 달인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령과 지금 예배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그 피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각을 두고 주님 앞에 거룩한 가운데서 내 인생을 드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죄악을 버리고 나는 세속적인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님과 사랑의 만남에 교제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아마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 아직까지 역사상 제일 아름다운 예배가 이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 뭐 예물 드린 것 비교됩니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대로 했습니다. 이삭까지 드렸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는 그 예배, 최고의 예배가 역사상 최고의 그 예배,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서
하나님이 그래요 뭐라 하냐면 그래 너도 네 독자 이삭을 아끼자니 했으니 내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리라. 그래서 천하만민이 너를 복받고 그렇게 그때 약속이 확증해 주시게 되면서 네 자손이 대적에 물러들이라. 대적이면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이 이루어진 사건을 네가 친히 이루었다는 거 이루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 자십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어느 여자 목사님이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5시간 차 타고 5시간 가왔고 예배 드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그분 부흥에 초청을 하고 연락을 예를 쓰고 있어요. 예배 한번 드려 5시간 왔다 10시간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 소중한 하나님 정말 만남을 시간이라고 확실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뵙는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여기 와 있는지 알면서도 얼마나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딴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내가 예배가 무엇인지 감격하고 기뻐하시는지 이 소중한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게 뵙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좋다는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복은 옵니다. 왜입니까? 내가 죄악의 피를 위해서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가 모든 예배인데 예배 인생 성공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한 건 그거 하나 간단히 좀 보고 싶으셔서가 아니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유착되어버린 이삭을 떼어내라 이거예요. 여기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 강조했습니다. 너는 완전히 네 아들이 가버렸어. 네 마음 아들이 있는데 한번 네 마음 나한테 다시 줄 수 없니? 이 아들을 좀 떼어내봐. 그래서 모리아로 가라. 제물로 한번 바쳐봐 이겁니다. 네 마음에 딱 달라붙어버린 이삭 네가 가장 사랑해서 네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리는 그것을 잘라내기까지 버리기까지 너는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고 알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달라붙어버린 것 하나 앞에 내가 뜯어내버린 것이 예배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내가 묶어버린 것을 하나 앞에 떼어내버린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신령이면 성령이고 진정 말씀 두 가지만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세속 인간적인 것 떼어내고 벗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신령 진정으로서 내 가슴을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예배. 오늘날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예배합니까? 하나님 좀 더 좀 많은 것 주세요. 큰 것 주세요. 센 것 주세요. 간 것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셨습니까? 물론 초신자 때 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입니까? 이 땅에 잘된 것이 목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좋아서 십자가 피에 감사해서 구원받는 감격에서 주님 말씀이 생수가 되고 좋아서 인생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고 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 찬양하면서 찬양과 가사를 음미하면서 기뻐서 울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묻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회개시켰고 오늘 여기까지 내 생각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섭리 인도한 이 인생이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신령한 귀가 열리게 하고 마음을 열리게 돼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나겠다는 것 이야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만일에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일에 세상길을 빠졌다면 지옥 불 속에 가야 되는데 인생 어디서 와서 뭐만 알지 못하고 방황 인생일 텐데 나는 분명히 확신했어. 내 인생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 너무 사랑해. 그것이 내 지식입니까? 공부였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신랑 예수님 품에 내가 신부로서 거룩하게 안기는 그 포근함, 평안함, 기쁨, 위로. 내가 이 시간 예배가 너무 즐거워서 행복해서 예배가 뭔가 정확히 한다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사모하고 귀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세상과 뒹굴다 살다 보면 엉켜지고, 그리고 접촉하다 살다 보면 달라버렸던 모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직장, 모든 누구 미워했던 것, 비즈니스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간만은 다 잊어버리고, 난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사랑해요. 난 주님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요. 그런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 있으면 그것을 달라붙은 것 떼어버려야 돼요. 근데 인간이면 안 됩니다. 보혈 찬송 부르고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바로 떼어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이것 떼어내다가 목 놓아서 회개해서 울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회복한 것을 해서 뜨거운 감사 감격에 눈물이 난다면 얼마나 귀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과 달라붙어 유착되어버린 것을 수술한 것을 의학용어로 박리수술로 알고 있어요. 이걸 말씀의 칼로 영과 온과 몸이 흠없이 보여내겠어. 그 날선 검으로 저는 이 시간 찔러 쪼개면서 예를 쓰는 겁니다. 저는 날선 검을 갈기 위해서 예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만 완전히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손댈 거 없어. 내가 할게. 내가 빼앗겼던 세상 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만 향하게 되니까, 잘라내니까, 방위수술이니까 이제는 네 자손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겁으로 만들었어요. 재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고 정말 주권자로 삼고 나는 정말 완전히 종으로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번 내 인생 삶 생각이 완전히 고쳐진다면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통해 사는 만남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바로 주상이라면 후손이 있어야지요. 후손이 나를 통해 내 다음 세대의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가 잘 사랑하는 이삭이란다면 모리아를 한번 데려와봐라. 그런 거 데려와라. 자,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볼 때 와, 이삭도 큰 경험한 겁니다. 칼로 정말 내리쳤는데 어이고, 하나님 보니까 또 순양이 있네. 대신 드렸을 때 이삭이 이야, 우리 아버지 대단해. 참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한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충격도 받고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이삭을 막 교환하면서 너무 좋아갖고 행복해서 아브라함이 춤을 췄을 거예요. 이야, 역시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삭은 살아났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정말 사랑해, 그걸로
절대로 여러분 삶을 봅니다. 일주일에 어떻게 예배, 일주일에 몇 번 나온가, 어떻게 기도한가, 어떻게 삼부되는가 날마다 보고 있지 않겠어요? 미국의 후생국의 한 여직원이 12살 난 절름발이가 불쌍해서 어느 의사의 부탁에 갖고 무료 수술해 줬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의사가 궁금하거든요. 자기가 무료 수술은 이 손이 어떻게 됐을까 만났습니다. 자,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나처럼 의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가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있지 않았습니까? 할 때에 직원이 침울한 표정으로 그 소년이 강도가 되어서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오늘 수많은 청소년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이 마귀가 끌고 가고 이 영혼은 지옥 불속으로 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전에 박한상 군의 사건을 우리나라 떠들썩한 사람과 다 할 겁니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입니다. 주님 만납니다. 성령의 불세례 받았습니다. 방언 터지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가 부장집사였대요. 이 박한상이가 은혜 받고 그리고 앞에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학생 회장으로서 술 먹고 담배 피운 생활을 살았습니다. 울면서 고백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난 주며 살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됐어. 하나님 만났어요. 정말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의 불세를 꼭 받아야 됩니다.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부모가 아 한상아 고맙다 하나님 은혜로다 아이고 네가 주님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상아 은혜는 대학 가서 받아도 돼. 너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멀잖아. 가까운 교회에 일부 예배 7시 예배 가. 아빠 나 예배 드리고 싶어. 내 친구들하고 예배 드려야 돼. 아빠 이것만 소원이야. 이것만 이 소원 좀 들어줘. 이놈 혁기로 때렸어. 가 앞에 가까이 대학 들어가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이 아이가 예배 드리겠어요? 졸고 말씀도 안 들고 나중에 분노가 치밀고 막 반응 안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뚝 떨어졌어요. 그 부모가 한약 그 재료 도박상에서 수백억 재산이 있었어요. LA를 버렸어요. 그래서 SBS 가서 갖고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빚이 산더미쯤 나서 알코올 중독. 그래서 한국 불렀습니다. 너 진짜 이럴래? 어? 하고 또 혁띠를 뿌라고 또 때렸어요. 근데요 이 아이는 이미 완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필요하거든. 돈? 돈? 밤에 들어왔어요. 그대로 칼로 자기가 부모를 40분씩 찔러 쪼개버렸어요. 여러분 사형 이제 목사님이 면회를 갔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였어요.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한상아 네가 세상에서는 파렴치범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단다. 회개하라.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칼 들고 자기를 찔렀을 때 눈 뜨고 볼 때 쓰러지면서 강도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그 쓰러질 때 그 마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응? 오늘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만들어야지. 그게 대학이 그렇게 중요해. 대학 갔습니까?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 가고 오늘 그 가정 얘기만 아니고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사단에 속고 있어요. 사단에 속고 있어요. 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모리아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의 놀라운 경험을 자기도 체험. 이삭도 깜짝 놀라면서 이야 하나님이 계신 걸 같이 경험했잖아요. 저는 가만히 볼 때 가장 예배가 소중한데 우리 성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오직 주일날 한번 딱 예배 그리고 분주하게 다니는데 야,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 은혜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때로는 참 고민이 많아요. 어떤 때는 간증자들을 세웁니다. 그분들 앞에 1, 2, 3, 4, 5, 20분, 30분 엑기스 내려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오후에 또 해야 되는데 엑기스 그 빼놓고 이제 두 번을 오후에 못 하니까 아주 힘들어 못 하려고 내 욕심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 내 욕심 뭘까? 오후에 다 나오면 근데 안 나오시거든요. 못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가 복잡하니 어쩌니 하면서 불평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지. 믿음 있는 분들은 그래 그렇지만 저는 봐요. 턱걸이 하신 분 그때 5% 10% 아주 주님 못 만나신 분들 그냥 이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분 하나 그분을 통해서 뭐 그 말 좀 듣게 해서 믿음 있는 분들은 유튜브들도 되고 다 돼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 불평했을 때 내가 선생님 무여져요. 왜 내 말 모를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 간증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만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걸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한번 나오기도 어렵게 나오신 분들 귀한 분이지만 내가 예배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주님 만난 이 시간에 복받는 것을 한다면 또 가정재단도 내가 기도하면서 찬양 하나 부르고 성경 하나 읽고 뭐 설교 안 해도 다 기도하자 그리고 내 새끼 보듬고 기도만 해도 10분 20분도 소중한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오직 세상 것 쫓아가면서 바쁘다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봐. 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가 소중하게 인 거, 네가 애착 가진 거, 네가 그것이라고 목숨 걸었던 거 나한테 내놔. 다시 네가 죽은 그 비전 알아. 그거 이삭이야. 떼어내. 나한테 바쳐봐. 네가 못해. 주님 맞습니다. 내가 달라붙은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이라는 거요. 정말 내가 모든 것 정말 쫙 다 드립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네 아들 이삭 그게 뭐니? 돈이냐? 명예냐? 지식이냐? 나한테 한번 주어봐. 나한테 한번 갖고 와봐. 내가 더 많이 줄게. 더 많이 줄게. 오늘 내가 떼어내야 할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제야 경연 열었다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이 가장 주님의 소중하다고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았다면 네가 어떤 행동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 채우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만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